와, 라면이 세개 끓이신 거 아닌가요? 유부 초밥. 나는 솔로 볼래? 꽃이 피는 중. 날도 맑아지고. 바람이 날리며. 룰루. 어, 여기 없어졌네. 아, 맞네. 그래서 그게 검색이 안 됐나 보다. 여기 제가 좋아하는 개화기 냉면을 팔던 곳인데 없어졌어요. 가보자. 어머니가 인천에 가시네. 어, 엄마가 먼저 서울 가. 세차를 해서 창문이 파랗네. 뭘 샀죠? 브라자. 신세계 가볼 사람? 왜냐면 젠틀몬스터 가봐야 되거든. 왜? 샀잖아. 가고 싶었는데 못 샀으니까. 제니. 굳이? 나 레몬. 내가 맡아야 한다는. 왜 근데 하프 커피야? 몰라. 살이 덜 찌나? 나의 바램. 됐어. 아. 줄 서서 유명해. 백화점에서 쇼핑을 해왔는데 먹을 거밖에 없습니다. 디저트. 맛있어. 너 왜 이렇게 신나지? 기억이 먹자고요. 전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거를 샀어요. 되게 싸게 주고 샀던 것 같아. 나이키 건 다 구려가지고 결국 언더아머 갔는데 예쁘더라고요. 언더아머는 3대 몇 쳐야지 입을 수 있는 거라고 했는데 전 그냥 입겠습니다. 언더아머. 또 깍두기 볶음밥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약간 스팸을 넣어서 좀 더 맛있어 보이는. 저번에는 햄을 조금 너무 이상한 걸 사와서 넣었거든요. 샌드위치 햄 같은 거. 스팸을 역시 넣어야 하나 봅니다. 굴소스를 사서 아마 더 좀 맛있어 보이지 않나. 이거 마트 가서 샀거든요. 짠! 완성. 나는 솔로를 보면서 먹습니다. 저는 머리를 또 하러 갑니다. 머리를 폈다가 못 갔다가를 지금 벌써 한 3개월 안에 한 4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머리를 하러 가는 날에는 머리가 예뻐 보여. 내가 진짜 이때까지 완전 거지같이 생각했던 머리가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내추럴하고 예뻐 보이지? 갑자기 후회가 돼요. 어? 하지 말까? 근데 또 이제 하면 또 마음에 들겠죠. 그래서 머리를 하러 머리를 하러 갔다 오겠습니다. 친구가 주차를 하러 갔어요. 김치찜. 내가 넣은 김치치킨. 목살 그거 2인분이랑 모듬 튀김. 김치찜 시절에서 봤었어야 했는데. 다시 한 번 해보겠니? 귀엽다, 귀여워. 순대를 저렇게 튀긴 거 되게 귀엽네. 찍으시면 돼요. 아, 네. 하시면 돼요.
거의 삼겹살인데? 아, 좀 기다려봐. 내가 알아서 살게.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안녕 여러분. 눈이 안 보여. 전 넘버즈인 본사에 갑니다. 원래 영상을 4월 말쯤에 찍기로 돼 있어가지고 그 전에 한번 미팅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얘기를 하고 집에 바로 올 거예요. 그냥 서울에 갔다가 역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깔끔하게 입어봤어요. 고객 여러분께 안내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대중교통 내에서는 음식물을 드실 수 없습니다. 들고 왔어요. 그래도 아, 너무 이로그예요. 멋있어요. 카메라에 말 하면 안 될 것 같아. 조용히 하겠다. 어머. 너무 좋은데요? 아침 7시인가? 8시에 일어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렌즈를 제대로 다시 찍자 해가지고 다시 찍고 지금 9시가 됐어요. 밤 9시. 지금 좀 충격받았어. 내가 이렇게 무언가에 집중을 할 수가 있구나. 이 나이에도. 아직 살아있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한솥이 있는데 거기가 9시 문 닫거든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사왔어요. 주기적으로 먹어줘야 돼요, 여러분. 한솥은. 마요네즈를 좋아하지 않아서 진짜 요만큼만 넣어요. 원래 렌즈 영상이 오늘 올라갔어야 됐는데 제가 서울도 가야 되고 렌즈를 조금 늦게 받아가지고 지금 렌즈가 벌써 1300개가 팔렸어요. 지금 아마 수량이 만 개 정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한 두세 달 안에 품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커피를 시켰어요. 제가 만든 시럽을. 진짜 그거 파는 것 같다면 좋아. 이번에 시럽을 좀 잘 만들었어.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 벤티에서 뭐 먹냐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맨날 그 라떼 흑설탕 시럽 추가해서 먹거든요. 아니면은 바닐라 라떼 덜 달게. 짠. 이만큼 넣었거든? 근데도 하나도 안 단 거야. 내 펌프 넣는 것 같은데? 근데 나 만드는 거 봤을 때 이렇게 막 짜서 넣던데? 짠 거 봤냐? 아니 어제 갑자기 짠 거 극장 밥 먹고 싶어. 혼자 무슨 짓이냐? 어제 갑자기 짠 거 보고 싶었다고. 우와. 아직 다 핀 건 아니고 약간 필락말 조금 피었네. 언제 이렇게 뺐대? 우리 저번 주에 왔었잖아. 바람을 맞으면 날씨가 너무 좋아. 청둥오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청둥오리는 좀 무서워. 돼지랑 아기 돼지랑 차이가 뭐야? 청둥오리는 귀엽잖아. 아 여기 경북이었어. 나 몰랐다. 경북이 아니구나. 아 여기 대구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저거 소면 맛있다는 거야. 나는 소면이 소면 추가하는 건 줄 알았는데 국수던데? 누가 저렇게 팽이버섯을 통째로 올렸지? 맛있겠다. 누가 그렇게 묵으로 잔뜩 쪼그리면서 먹냐? 같이 한 잔 했나? 어, 여기 다 튀네. 맛있어? 지금 한창 하던데? 시장이랑 막 그런 것들. 어 볼랑 말랑. 어 봤다. 아 귀여워. 북극곰 아니야? 오리고기라 먹어? 되게 독특한 맛 난다. 땡땡. 진짜 대박인데? 아니 근데 얘네끼리 다 겹쳐져 있으니까 자꾸 없노. 아 배불러. 뭐 먹어? 진짜 배다. 저런 거는 알지? 약간 전설이 들어있는. 막 배면 갑자기 그 마을 사람들 무슨 막 병 걸리고. 막 배는 순간 전 너무 번개치고. 그러니까 그 옛날 전설이 뭐 이런 거 듣고 보면. 구구구구구. 아니야 그 산에 뭐 있잖아. 산에 이렇게 왜 세우는 저거 저거. 아무튼 저런 것도 잘못 세우면 그게 이렇게 능선이 있잖아. 근데 거기가 사람 이렇게 옛날 사람인데 몸처럼 생겨가지고 거기 목 부분에 저걸 세운 거야. 옛날 사람인데. 우와 넓어. 너무 멀어서 그런 거야. 우와 멋있어. 와 예쁘다. 좋다 좋다. 네. 약간 마실을 갔다 왔어요. 집에만 원래 있을 예정이었으나 커피를 공짜 주셔가지고 지금 할 게 많은데 제가 옛날부터 좀 가보고 싶던 빵집이 있어서 갔는데 사오기는 사왔어. 일단 책상이 있는데 책상을 안 쓰고 맨날 바닥에 있어. 이게 사람이 진짜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 지금 대구에 새로 생긴 약간 패션몰 같은 데에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제가 항상 뭔가 하고 싶어도 서울에 가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거였는데 대구를 이렇게 방문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또 처음이라서 너무 반갑고 바로 해야겠다 싶었어요. 북구엔이요. 북구에도 이런 거. 어쩔 TV. 어떻게 저기서 피어났지?
다시 이거 얘기해봐. 저게 뭐라? 이렇게 맞붙다가 침대 잘 부족해갖고 침대 안 누우면 돼. 아, 이거 갔다가 그때 그 전문 수납장을 하나 사야겠다. 친환경 화분, 화분 만들고 정품 받자. 사장님이 주셨어요. 오. 아 진짜 흙이 들어있어. 아 흙바. 아 여기에 심으면 되겠네. 어 이 컵을 쓰는 거야. 진득진득한 거. 망했다 망했다. 불 좀 꺼줄 사람? 생일 축하합니다. 와! 짜잔. 먹어? 응. 오! 난 렌즈를 또 찾아왔습니다. 벌써 나 벌써 두 번째지. 두 번째 사고 있는 내돈내산. 지금도 꼈답니다. 돼있던데? 근데 뭐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좀 많아 보이네. 아 중독이 안 돼. 보내달라 한 거야. 가서 보고 사. 영상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때 커피를 사 먹었던 컵을 깨끗이 씻었고요. 근데 흙이 막 떨어져. 다 마신 일회용 컵 두 개를 깨끗이 씻어 준비했고 일회용 컵 바닥을 송곳이나 칼로 구멍을 뚫어주세요. 약간 물이 빠지는 구멍을 만들어주는 거죠. 뚫었습니다. 뚫은 일회용 컵이 안쪽으로 가도록 일회용 컵을 겹쳐주세요. 이게 커피 찌꺼기로 만든 배양토래요. 그치만 너무나 다 떨어지고 물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물을 주세요. 3분의 1 정도 보이도록 심어주세요. 이게 잘할까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두겠습니다. 언제죠? 크리스마스 컵. 어제 마트에서 샀는데 에어프라이기에 돌렸어요. 아 시끄러. 요즘 이 국민 영수증에 빠져가지고 맨날 보고 있어. 야, 브이로그를 맨날 한 달치를 쌓아놓으니까 한 2주씩 해가지고 짧게 짧게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해야 되나 싶은. 요즘 너무 바쁘니까 더더욱 쌓이더라고요. 2월달 거를 아직도 못 올렸어. 지금 집을 안 사겠다는 사람들의 90%는 집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뼈 때림. 멋있는데? 젠틀 몬스터의 젠틀 가든을 샀거든요. 진짜 내가 안 살려고 했는데 너무 오기가 생겨가지고 사버렸어. 그래서 그거 언박싱 찍고
제가 지금 5월까지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귀여워. 남친구가 생일 선물로 받은 라봉인데요. 너무 귀엽죠? 이거 어떻게 먹지? 귀엽다.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을까요? 약간 눈사람 같이 생겼어. 아, 잠깐만. 핑토핑. 대빙대빙. 싹이 나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여기 싹이 나오고 있어요. 난 들어가는 아니지. 왜 저렇게 되는 거야? 기억하겠어. 엑스포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며칠 뒤에 또 갈 예정이지만 사전 답사. 약 300m 앞. 뚜루뚜루.